볼게요. 비가 내리는 날과 관련 있는 왜 필요하지는 좀 심했네요. 자, 제습기 좋죠? 응? 건습구 습도계에서 헝겊으로 액체샘을 감싼 온도계를 조용히 맞았어요. 그죠? 습구 온도계 습 건습구 습도계로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를 측정한 다음 무엇을 이용해요? 습도표. 그죠, 습도표예요. 아, 이놈의 글씨 뭐가 문제지? 아씨, 전체적으로 성의가 없어. 알겠니? 게다가 뭐 이렇게 날리는 거 보니까 엄청 아. 넌 잘 써? 조용히 해. 네 거 줘볼래? 자,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된 정도를 뭐라고 그러죠? 습도. 습도라고 그러죠? 습도. 수증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밤이 되어 기온이 낮아지면 응결해요. 나뭇가지 풀잎에 닿은 것을 우리는 이슬이라고 그러죠. 응결해요. 둥실둥실 떠 있는 것을 안개라고 합니다. 다음 중 겨울철과 관련 있는 상품은 손난로죠. 다음은 어떤 날씨와 관련이 있는 상품입니까? 4번, 비가 내리는 날. 그죠? 비가 내리는 날. 이거 좀 어린이집 문제 같죠? 아, 좀 심하죠? 이게 건습구 온도계라고 그러죠? 두 개짜리. 그죠? 습도를 측정하는 기구예요. 건습구 습도계예요. 습도계, 건습구 온도계 아니죠. 건구 온도계, 습구 온도계예요. 건구가 있다만큼 습도가 76%예요. 건구가 25도고 습도가 76이에요. 그러면 우리 온도 차가 3도, 그러니까 3도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건구가 차가워, 습구가 차가워? 습구가 차갑죠? 이거보다 빼기 3 가야 되겠죠? 그러면 22도가 되겠죠. 맞죠? 어? 맞아요? 건구가 있다만큼 온도차가 건구가 26도예요. 26도래요. 26도고 온도차가 2도라고 그랬어요. 84%가 되겠네요. 건구 온도, 습구 온도 차가 클수록 습도가 낮은 거예요.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의 차가 각 작을수록 습도가 높다. 건습구 습도계에서 헝겊을 감싸지 않은 알코올 온도계를 액체샘을 헝겊으로 감싼 뒤에 헝겊 아랫부분에 물에 잠기도록 한 온도계를 둘 다 온도계죠.
이두개가합해진게건습과습도계고요그냥아무것도없는건건고운독에헝겁된거를물헝겁된거를습고운독에건습과습도계를사용해서습도를측정하는모습인데요건고운도와습고운도차이가나는까닭은뭐죠아헝겁을타고올라온물이증발하면서주변에열을뺏어서가서그래서낮은데왜낮냐라는거죠주위의열을빼앗기때문에습구온도계주변의온도가낮아지죠그죠습구온도가건고온도보다낮은까닭을우리생활의경험과관련지어서젖은옷을입고있으면추운거맞아요맞아요목욕탕천장에이슬같은거아닌가요맞죠열이높을때이마에젖은수건을올리면습도가높은날에나타나는현상빨래가잘말라요빨래가잘말라요곰팡이피고빨리부패하고쇠붙이에녹이슬고과자가쉽게눅눅해져요습도가낮은날에 습도가우리생활에끼치는영향습도가낮은날이에요또하나만쓰냐더운거랑상관없는데요썼지요일상생활에서습도를조절하는모습입니다습도가높은날과낮은날중언제볼수있냐습도가낮은날가습기를사용하는건습도가낮은날이에요저는지금걸어가면잘말려요습도가많이나요습도
습도가 낮은 날 중이니까 습도가 낮은 날 저렇게 똑같이 써줘야 되겠죠? 문제에서 저렇게 나왔을 때는 그죠? 습도가 예시 습도가 낮다고 어항이 그렇게 갑자기 생기냐? 식물이 갑자기 생기냐? 저수지가 바람이 나는 거 많이 봤어요. 그죠? 가습기 역할이에요. 맞아요. 물이 다 날라가요. 원장님 어항에서는 하루에 한 정도 물이 줄어들어요, 하루 지나면. 500cc가 아니라 거의 우유 1리터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루에. 면적이 작으면 조금씩 없어져요. 어항에 그냥 어항 물 이렇게 찰랑찰랑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포발생기를 넣거나 또는 물을 이렇게 낙하시키고 있거든. 그러면 훨씬 더 그죠? 물이 더잘 날라가겠지. 그죠? 근데 어항에 이런 게 없는 경우가 있나? 다 있지. 그지? 저건 없어요. 게다가 또 여기다가 또 뜨뜻한 물 만들라고 또 모퐁당 해놓지, 그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물보다 훨씬 더, 그지?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말자. 이슬 안개를 발생시키는 실험 과정인데요, 순서에 맞게끔 하래요. 일단은 관찰해 본대. 다한 다음에 관찰할 것 같아. 그지? 좀 후반부일 것 같아. 자, 향연기를 집어넣는데요. 향연기랑. 그 다음에, 얼음 담긴 페트리 접시를 위에다가 올려놔요. 그 다음에 집기병에 따뜻한 물을 담아 집기병 안을 데운 후 물을 버려요. 따뜻한 집기병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연기를 먼저 넣고 이거를 접시로 올려야 되겠죠? 연기 넣고 접시로 뚜껑 닫고 관찰하기. 르느, 드, 그,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집기병 안은 그 다음에 안쪽 면은 이것도 이거죠. 집기병 안에 향 연기를 왜 넣죠? 공기를 움직이는 법을 위해서. 아, 그거 아니다. 그거는 그냥 무조건 틀립니다. 중심이 되는 안경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저 여학생이 말한 게더 정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걸 써주셔야 돼요. 다시 쓸게요. 이거는 그냥 짧게 쓰려고 쓴 거고요. 저 답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